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김성훈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의 이 선거구의 개표 현황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다음에 다른 동네 개표 구경하는 게 사실 우리 동네보다는 다른 동네가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른 동네 그 개표 구경하는 거.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싸우면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실 우리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매치 뜨는 거, 현피 뜨는 거막 그런 거 구경하는 건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런 의도로 오늘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오늘 뻔뻔한 컨텐츠를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이 사심 역사를 조금 좀 특이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미 화면은 준비가 돼 있어요. 화면은 지금 현재 0시 기준으로 네, 전국 개표율이 66.7%. 지금 정확하게 3분의 2가 개표가 됐어요. 3분의 2가 정확하게 개표가 된 시점에서 한번 그 오늘 좀 선거의 역사 PPT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PPT도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83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파트를 어떻게 좀 쪼갤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제 컨텐츠 구성은 이 파트를 쪼개면서 중간에 30분이 지날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한 30분보다 조금 안될 수도 있고 30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중간에 약간 좀 띄엄띄엄 넘어가 줄 만한 상황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주요 경쟁 지역들 한번 좀 표를 체크해 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거 선거의 역사는 이제 아마 어차피 이 83페이지짜리 슬라이드는 아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또 조금 뭐 내용이 뭐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추가 안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좀 사실 제가 이걸 지난밤에 하려고 했는데 좀 그때 제가 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던 이유가 이제 사실 근데 좀 무리를 해서 이 PPT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83페이지짜리 이 PPT를 만들면서 그래 이거 컨텐츠 한번쓸거 아니잖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는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단 1도 없어. 네, 1도 없고요. 자, 일단 선거. 특정 국가나 지역,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선출하는 거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 일일이 자기가 일일이 뭐 얘기를 해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거가 이게 꼭 민주적인 방법일까? 자, 사실 우리 동네 정치인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국회 의사당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9호선 타는 거 봤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적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들에게 지하철이란? 국회 의사당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안 타는 게 지하철이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그 내량 편성일 때 한번 탔어야 돼요. 한번 그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타는지를 그걸 한번 좀 느껴봤어야 돼. 솔직히 이번 총선도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번 총선이 좀 사람들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시기에 선거가 열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솔직히 이번 선거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요. 딱제 예상 적중됐어요. 그제 예상이 어떻게 그 뭐냐 딱 맞아 들어맞아 떨어졌냐면요. 소신 투표 못한다. 지금 정부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여당 찍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 제일 야당 찍을 거다.
딱 그대로 됐다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 진짜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내 예상이 그렇게 맞아떨어졌죠. 아 물론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제 그러했던 예상들은 거의 다 맞췄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될 때 빼고.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죽어도 싫었던 사람이었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거의 중요성,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요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은 전두환 씨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긴 했지만 그게 무슨 선거야. 체육관에서 거의 단독 후보 출마하고 만장일치로 당선되고, 아 만장일치는 아니다, 가끔 무효표 한두 표 나오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에 더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죠. 먹고 사는 거에 더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솔직히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요, 근로기준법 10조에 나와있어요. 그 투표권 등 국민권을 위해서 시간을 요구를 하면 사업주는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을 하면 그 선거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고 근로기준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에게 투표를 강요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근데 이제 최근 시대 투표를 볼까요? 그래서 정치 사회가 사회적 균열 이런 거 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투표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높은데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잖아요. 최근 투표율만 봐도 19대 대선 투표율이 77.2%였어요. 그런데 2020년? 어제죠? 어제까지 총선 투표율이 66.2%였어요. 총선치고는 조금 많이 투표를 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투표를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솔직히 총선 투표율이 아쉬운 점은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투표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재외국민들이 있었거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투표를 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뭐 나라를 바꿀 수 있을지 나라를 못 바꿀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죠. 17대 대선 때 그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총선 빼고 선거를 다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누가 출마해도 그냥 이기겠다. 누가 출마해도 그냥 이기겠다. 진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 참고로 저는 이명박 씨를 뽑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요. 나름의 제 첫 선거였는데 18대 대선 때는 아주 뭐냐 양극화로 투표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뭐냐 거의 무슨 1,400만 표 얻고도 낙선하는 후보가 있었죠. 네, 지금의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중간 점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광진구 을이 빅매치예요. 종로구 빅매치는 이제 게임 끝났고, 종로 빅매치는 게임 끝났고, 지금 광진구 을이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아나운서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씨, 그리고 급식으로 서울 행정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전 서울시장 오세훈 씨.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민정 씨가 정치 경력은 거의 초보지만 그래도 인지도를 많이 쌓아서 나온 거잖아. 인지도를 많이 쌓아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며. 홍교안 씨 지금 당대표 사퇴 속보 떴어요. 여기 강북구 갑. 여기 강북구 갑이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 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정향석 씨가 원래 지금 현직 의원인데 그 지금 3선을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엔 실패하고 왠지 또 다음번엔 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있는 지역구고요. 우리 동네 게임 끝났고요. 거의 지금 한 56% 정도 뜯었는데 7,300표 차가 나가지고 현재까지 당선 유일력. 참고로 현직이고요. 노웅래 라우렌시오 형제님. 네. 아,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니고 우리 옆 동네 사세요. 옆 동네 사시는데 어쨌든 네. 현 한 지금 2선인가 3선인가 했어요. 어쨌든 아마 이번에 대만은 아마 4선일 거예요. 뭐 현재도 지금 약간 유력한 것 같고요. 여기도 재밌는 동네인데 여기는 네, 이 사람 때문에 재밌죠?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자, 이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역시 강남은 강남이다. 젠장. 이제 송파구 갑. 송파구 갑 아직 1200표 차 나고 있고요. 자, 송파구 을. 여기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송파구 을은 네, 배현진 씨 전 MBC 아나운서죠. 그리고 송파구 병. 여기는 조금 벌어지고 있네요. 송파구 병이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이사 오기 전에 지역구였어요. 송파구 병. 참고로 송파구 을은요, 잠실이에요. 잠실 석촌호수. 네, 그 동네라고요. 그리고 강동구 갑. 네, 미스코리아가 나오셨죠. 진선미. 아, 물론 한자 중에서 그 진자는 그 믿고 진할 때 그 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씨로서는 뭐 선미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강동구 을은 네, 게임이 끝난 것 같죠. 지금 한 40%도 안 뜯었는데. 그 이번에 강동구 을은요, 그거래요. 전 강동구청장이래요. 하여튼 우리 동네는 뭐 게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몇 군데 그 박빙 지역만 그 계속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선거 방식,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접 선거제를 쓰고 있죠. 1인 1표. 그리고 이제 간접선거, 선거인단을 선발하는 것,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제. 그게 제40하고 50하고 그때 있었죠. 그리고 결선투표제, 이거는 프랑스 대선에서 쓰는 방식인데 일단은 모든 후보들이 다 투표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1등이 과반을 못하게 되면 2차 투표가 하게 돼요. 1차 투표에서 만약에 1등이 과반이면 그대로 당선이고 과반을 못하게 되면 그 이제 상위권 후보들만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투표에서 떨어졌던 후보들의 유권자들이 남은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투표 본선이 1차 투표, 결선 투표 이런 게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그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21세기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그동안 당내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를 원래는 당원끼리만 했었는데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최초로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일반 지지자들의 경선을 참여를 해가지고 당내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국민들이 한번 그 이제 당원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그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 일단은 2년 뒤가 대선이죠. 2년 뒤가 대선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당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한번 깔고 가볼게요. 아무래도 다음 대선 때도 그 1, 2번이 아마 메이저로 대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본인의 지지 정당과는 관계없이 한번 메이저 정당들의 서울 경선에 한번 다 가보는 거야. 그래서 1번 경선 후보도 한번 내가 한번 정해보고 2번 경선 후보도 내가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누가 제일 나은가, 그리고 그 당 사람 2번 당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누가 제일 나을까 한번 다 개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당원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 참여 경선의 장점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그 본선 게임판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 어차피 그래. 1번도 내가 뽑아서 올리내고 2번도 내가 뽑아서 올리내야. 그래. 1번하고 2번 중에 나는 몇 번이 마음에 드네? 그러고 찍으면 되겠죠? 아, 그냥 한번 제안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내가 1, 2번 말고 다른 사람을 약간 찍고 싶어져. 근데 다른 사람을 찍고 싶어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1번 아니면 2번은 표가 가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지지 정당이 뭐 특정 정당으로 한번 정해져 있더라도요. 한번 다른 선거 때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에 한번 경선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 선거판 자체를 한번 내가 한번 짜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자기의 그 성향이 아마 좀 객관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자, 그리고 선호투표제가 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야구에서 뭐 사이영상이나 MVP 투표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식인데 모든 후보자들한테 한번 내가 순위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위부터 5위까지를 줄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5위표는 1점, 5위표는 1점, 그리고 4위표가 2점, 3위표가 3점, 그리고 2위표가 4점, 그리고 뭐 1위표가 뭐 5점, 뭐 내지 7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1위표를 7점을 주겠죠? 지금 싸이 영상이 1위표가 7점이니까. 어쨌든 그런 가중치가 있어요. 아, 2위표 5점이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호투표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자가 만약에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 1위표를 많이 못 갖고 갔어도 뭐 2위표, 3위표 이런 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1위한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승인투표제. 승인투표제는요, 만약에 이거는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헌액투표에서 나오는 건데요, 원하는 모든 후보에게 한 표씩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승인투표제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선수가 명예전당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 선수는 명예 전당에 넣고 싶지 않아 하면요, 그냥 그 체크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요, 선거구당 한 명 선출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소선거구제예요.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가 있어요. 선거구당 2명 이상을 선출해가지고 뭐 2등도 뽑고 3등도 뽑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방기초의원,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 때 광역단체도 그래요.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요. 왜냐면 그 시의회나 구의회는 각각 구별이나 동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1등만 뽑아요. 그러면요, 의회에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등도 뽑아주는 거예요. 2등도 당선을 시켜주는데, 근데 이제 중선거구제지만 투표는 한 명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 추가 배정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역별 대표 비례가 있고 연동형 비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 제가 좀 다시 브라우저를 넘어가 볼게요. 이 비례대표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비례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우리나라는요, 준연동형이 있고 병립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좀 이 비례대표제가 혼합제도거든요. 혼합제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점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방식의 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그 지역구별로 최다 득표를 한 사람들은 의원을 선출을 해요. 의원 선출을 하고요. 그 전국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에 비례한 의석을 부여를 해요. 자, 그리고 당선자 인원수가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의석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그런 그 정당이 비례 의석을 부여를 해서 만약에 합해서 300명을 넘어가면 안 뽑아요.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마 독일은 넘어가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패율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약간 이런 제도인데, 그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 그런 방식을 뽑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무효표의 가치, 무효표의 가치가 있는데 약간 이게 있어요. 그 표를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로 뽑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특정 후보 똑같이 뽑지는 않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왔다 갔다 다른 당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무력시 방법이 바로 평소에 무효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항상 자기 당을 찍어줘요. 뭐 당원에 가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있다? 약간 그 특정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정치인들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뭐냐, 우리처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도 방송 중에 후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도 네, 후원 받을 수 있어요. 별풍선 같은 거. 근데 자, 그런 유권자들은요, 거의 앵간하면 특정 후보의 팬들이거나 특정 당의 팬들이면 찍어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봐. 대표적으로 저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번에도 그 뭐냐, 지역구 의원 소속, 지역구 의원은 그 뭐냐 몇 번을 찍었다 쳐요. 지역구 의원 찍은 당하고요, 저 비례대표 찍은 당하고 달라요. 저 같은 당 안 몰아줬어요. 저는 같은 당 안 몰아줬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저는 중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 표는 행선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한테 표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무효를 만들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대 이 선거의 역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근현대 사선거예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페이지에요. 넘어갈게요. 고구려의 선출직.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요, 재상을 선출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물론 당시 고구려하고 백제 아무래도 재상들은 거의 귀족에서 나오다 보니까 귀족회의에서 뽑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아마 제가회의라는 그런 귀족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선출을 하는데, 이제 고구려가 그 국내성시대까지는 그 고구려의 재상은 국상이었어요. 대보가, 그 유리왕 때는 대보였다가 한 태조왕 그쯤 갔을 때는 좌보 우보로 나눴다가, 그러다가 이 좌우보 제도를 폐지하고 신대왕 때 국상이라는 제도를 다시 통합해요. 이 재상을 그 국상이라는 자리에 그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그 국상의 바로 아랫자리에 중외대부라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 임기가 3년? 3년이면 그렇게 짧은 임기는 아니죠. 그래서 귀족들의 회의, 고구려 그 왕족 귀족들이 모여서 중신들이 하는 회의인 제가회의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뭐 을파소같이 뭐 엄청 현명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연기소문처럼 뭔가 독재 능력이 강해, 그러면 자기 능력껏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또 할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 그런데 대대로는요, 평시에 이런 재상이에요. 평시에 정치 외교 재정 이런 걸 담당하는 재상 대대로고요. 그 망리지라는 직위는 국가가 비상이다 이럴 때에 맞는 재상이에요. 그래서 대대로의 평시 권한을 망리지가 비상시엔 넘겨봤고요. 망리지는 군사권까지 가질 수 있어요. 아, 물론 평시의 군사권 총괄하는 사람은 대모달이라고 있어요. 대모달이 망리지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을지문덕이 원래 대모달이었다가 그 수당 전쟁 때 망리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구려 말기, 고구려 말기에 이제 고구려 말기 때는요 그냥 거의 항상 망리지 체제였어요. 한 이제 고구려가 이제 그 태왕 시스템이 그 고구려가 이제 거의 태왕 체제가 되잖아요. 사세기 거의 미천왕 때부터는 고구려가 왕권이 굉장히 강해져 태왕이라고 이 태왕권이 확립이 되는데 그 이제 영양 태왕 때부터 그때부터는요 거의 수나라하고 대놓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의 고구려는 항상 전시였어요. 그때의 고구려는 항상 전시였고 그래서 그냥 거의 영양왕 때부터 거의 고구려 영양태왕 때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냥 계속 망리지체제였고 연개소문은 거기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망리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 그러니까 평시였다면 태대대로였겠죠. 어쨌든 대망리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이 본인이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뒷선으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연남생이 망리지가 됐는데 연남생이 망리지가 됐는데 이제 뭐냐 이복동생들한테 그 힘을 뺏기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고구려는 그 각각 그 오부족 체제였잖아요. 오부족에서 그 뭐냐 원래 그 부족장의 그 신분층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점차 오부로 개편이 되면서 이 대로들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족 연립 정권 이때 대로 관등이 소멸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드라마 그 연개소문이 사실 좀 약간 좀 고증이 좀 그렇게 완벽히 된 드라마가 아니라서 좀 이런 걸 예로 들긴 좀 그렇긴 한데 그 고구려가 이제 뭐냐 연개소문의 집안이 동부가문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동부가문, 서부가문, 뭐 남부가문, 뭐 북부가문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게르부는 고시고 어쨌든 그런 가문들이 귀족들이 연립하는 그런 정권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구려는 그 6세기 후반이면 거의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부터죠. 이 귀족 연립 정권 시대 한 평원왕 말기? 한 평원왕 때쯤 때부터 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그 백제가 또 다른 이제 선출제 좌평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좌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백제는 그래서 좌평 6명의 지상이 원래 백제 고위왕 때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제가 완성된 거는 근초고왕 시대로 추정이 돼요. 근초고왕 때 백제가 왕권이 제일 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백제가 좌평을 선출하는 방법은 귀족들이 정삼이라고 하는 바위 같은 뭔가 바위가 있는 그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회의에서 선출을 해요.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 육좌평의 각 역할은 여기를 참고를 하면 되고 백제 전지왕 시대쯤 그러니까 한 이제 백제 후반부로 가면요 백제 한 후기쯤 가면 이때부터는 상좌평이 있어요. 좌평 위에 좌평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좌평들 중에 대장이 또 생기는 거야.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육전. 그러니까 중국 아마 한나라? 여기 육전이라는 그 조직에서 모방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육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고려의 육부는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좀 살짝 변형해서 들어오게 돼요. 삼성육부제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육부제가 몽골에 의해서 또 조직이 좀 약간 살짝 개편이 됐죠. 그리고 그 개편됐는데 그때 뭐냐 중서성하고 문화성이 아마 도평 의사사로 통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평 의사사가 조선에서 의정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육부가 한 이제 몇 개 부서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흐지부지 됐다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다시 이게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막판에 삼성 육부제 이런 걸 살짝 회복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육부가 육조가 되죠. 그렇구요. 신라는요, 선출제가 애초에 불가능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 귀족들이 하는 회의 화백회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백회의에서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의결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신라 귀족이 화백회의를 하는 경우는 왕이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 그냥 뭐 화백회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신라는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원성왕 때부터 독서삼품과를 시행을 하게 돼요. 독서삼품과를 시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 고려 광종 때 들어오게 되죠. 도천법 조성은 세종시대 때 그래서 장영실이 노비 출신인데 등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씨에 따른 차별은 사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요 왕족제하고는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조선이 양반사회잖아요. 집안 따졌죠.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별은 원칙적으로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일본이 그 백정이라는 걸 또 부활을 시키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다시 선거 상황을 한번 또 보러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네 광진구을 계속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앞으로도 자, 한 30분쯤 뒤에 후보들 정보가 없어서 선거 안 했다고요? 죽전이 선거구가 용인 병인가요? 용인 정인가요? 아 근데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지. 인터넷에서도 후보들 정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데만 가도요. 여기 더보기 누르면 여기 후보들 다 있어요. 여기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후보들 프로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최소 그 정도의 성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후보가 나오면 후보들 이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뉴스 뭐 떴는지 아니면 뭐 위키 같은데 프로필을 뭐가 등록이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였어요. 자 PPT 한번 다시 좀 보여줄게요. 좀 위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노력하면 가져올 수 있는 중도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 그 투표율 그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정치권이 나에게 투표를 구제한 명분을 주지 못하면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17대 대선이 투표율이 폭망했잖아요. 투표율 폭망하고 거의 뭐 출구조사하는 그 시점부터 아이고 MB 됐구나 다들 그렇게 한탄하면서 술 마시면서 개표했잖아요. 여러분 17대 대선 나 첫 투표였어요. 젠장 나 이명박 안 뽑았는데 응? 왜냐면 내가 이제 2006년에 대학을 갔거든요. 2006년에 대학을 갔는데 내가 2006년 지방선거는 투표를 못했어요. 생일이 한 달 모자랐거든. 내 생일 한 달 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 2006년 지방선거는 투표를 못했어요. 어쨌든 뭐 그랬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투표를 할 때요.
진짜 내가 찍어주고 싶은 정당 진짜 1도 없어요. 나 요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나도 특정 정당 편드는 정당 나 1도 없어요. 나 중립이에요. 나 중립인데 근데 그러면 왜 그 선거를 했느냐 그러면 왜 이제 선거를 했느냐 하면 그 얘긴데 진짜 내가 찍고 싶은 정당 없었어요. 근데 나는 투표를 한 이유는 있어요. 왠지 이 당이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폭망할 것 같은 거야. 난 그래서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8대 대선 때 TV토론 끝까지 열심히 나와놓고 TV토론까지 다 해놓고 사퇴한 후보 있잖아요. 이정희 씨. 지금 정치활동 안 하는. 그 이정희 씨가 그 후보 사퇴 그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씨한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 떨어뜨리려고 박근혜 씨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던 그 이정희 씨. 근데 결국 작전 실패했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목적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투표할 사람 없으면요 제일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일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제일 싫은 사람을 빼고 당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거든. 네, 저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은 방송일 뿐.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시대에 와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대한민국 시대의 선거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2010년대부터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뽑죠. 교육감도 뽑고 이제 공식 선거기간은 2주고 그리고 중임 불가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횟수는 무제한인데 연임은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번까지 하고 나서 다음 지방선거를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다음번 대선을 출마한다고 할 경우 다음번 대선을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아마 광진구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 광진구가요 아무리 오세훈 씨가 서울 행정을 말아먹었다고 쳐도요 서울시장 그래도 한 번은 했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임기를 한 1.3번 임기를 했다고 치죠. 일단은 오세훈 씨도 나름 서울시장의 스펙이 있고 그리고 오세훈 씨는 시장 떨어지고 나서도요 국회의원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그런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고민정 씨는 인지도는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KBS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많이 쌓고 선거를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고민정 씨는 선출직은 이번이 첫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진구 을에서 아마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 씨는 서울시 행정을 좀 말아먹은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서울시장하고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고민정 씨는 인지도는 좋은 사람인데 정치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을 했을 거야. 광진구을은 그래서 지금 광진구을이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재밌는 동네가 된 거야.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도. 여러분, 원래 그 뭐냐 그 남의 집 불난 거 부채질 아니 부채질 아니고 원래 그 다른 동네에서 싸움 난 거 구경하는 게 그 원래 다른 동네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원래 자기 지역구만 투표 가능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요 제가 한번 4년 뒤에는 한번 그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4년 뒤에요. 4년 뒤 그 지역구별로 한번 모의 투표를 다 해보고 싶어요. 한번 내가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시스템 한번 만들어 봐서 4년 뒤 방송에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한번 내가 뽑아보고 싶은 의원들을 다 한번 그 한번 랭킹을 그 선호 투표제라고 있어요. 그 선호 투표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그 선거 기간이 14일이잖아요. 선거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요. 그 선거 후보 최종 등록일을 기준으로요. 그 이후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사 가기 전에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단장 선거는 솔직히 그냥 인기 투표잖아. 능력 보고 안 뽑잖아, 솔직히.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뭐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그 배울 수 있는 게 학교에서의 선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 선거는 솔직히 인기 따라가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거는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요 그 1학년 때는 솔직히 반장 뽑기가 힘들어요. 2학년 때는 그나마 반장 뽑기가 수월한 이유가 있어요. 2학년 때 반장 뽑기 수월한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학년 때 반장 뽑기가 수월한 이유는 그 아무리 이제 다른 반이었다가 다음 학년 때 같은 반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같은 학년에서 다른 반에 아는 애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걔 평소 행실 이런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특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한 학년이 8반까지밖에 없어가지고요 그 학년에서 그냥 서로 다 알아요. 8반밖에 없으니까 문과반 4반, 이과반 4반.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3학년쯤 가면요 누구랑 어울려야 될지 누구랑 어울리지 말아야 될지 그냥 다 보여요. 내가 뭐 애초에 친구를 그렇게 많이 안 사귀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아 까불어서 뽑힌 거야. 까불어서 뽑혀.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현대 제6공화국 기준의 선거 역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공화국 때의 선거 제도 한번. 그래서 선거일하고 피선거권. 제 출마 자격은요. 그 일단은 투표일 기준으로 그 공통사항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래서 그 허경영 씨 이번에 또 뭐냐 당대표여가지고 비례 2번으로 나왔죠. 당대표인데 비례 2번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 총선부터 제도가 선거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 비례대표 홀수번은 여성 후보들을 배정하게끔 그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례 홀수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씨가 2번이 됐어요. 비례 순위 2번이 됐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허경영 씨가 2017년 대선을 그래서 못 나왔죠. 그 선거권이 일시 박탈이 됐었죠. 왜냐면 금고 이상 실형이 되면요. 그 금고 이상의 실형이 되면요. 10년 동안 선거를 못 나와요. 그래서 허경영 씨 허경영 씨는 그래서 박근혜 씨 때문에 잡혔다가 깜방 들어갔다가 깜방 들었다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못 나왔잖아. 그냥 그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뭐냐 우리한테 축지법이나 좀 알려주지. 허경영 씨 원래 똑똑하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최근에 도입이 돼가지고 예정투표일 직전 금요일 토요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 64에서 70일 전 수요일에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임기 만료일 기준 44에서 50일 전 수요일, 그리고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일 기준 24일에서 30일 전 수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요.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 원래 공휴일이거나 아니면요 예정된 투표일의 전날, 예정된 투표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이 껴있으면 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원래 지방선거가 현직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외로 지방선거가 원래 예정일보다 한참 더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예외가 언제냐면 바로 2002년이에요. 2002년 지방선거 일정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2002년 지방선거를 5월 30일에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02년 5월 31일이 2002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 일본 대회에 개막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그 서울에서 열리는 그 월드컵 개막전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만 좀 선거를 한 중간쯤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의 경기가 없는 일정을 딱 노려가지고 그때로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이제 조별리그 C조하고 G조가 있는 날로 이제 연기가 됐죠. 그 조별리그 C조 G조 3차전 있는 날로 그날로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생긴 거야.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끝나겠지 하면서 한 그쯤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2차전까지 그때 D조 1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지방선거일 저녁에 있었던 그 G조의 조별리그 경기가 원래는 우리가 진짜 무관심이었는데 갑자기 G조 경기를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갖고 보게 됐죠. 왠지 아세요? 16강 상대팀이었거든. 16강 상대가 결정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원래 그날이 그래서 그 지방선거일이었기 때문에 그 선거방송 편성 때문에 원래는 그 G조 경기를 그 중계 편성이 모든 방송사가 다 편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16강 상대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막 몇몇 방송사들도 갑자기 막 경기를 편성하게 된 거야. 그날 중계를. 그 정도였어요. 오히려 그 개표를 경기화면 송출하면서 그 밑에 자막으로만 띄우고. 낮 경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낮 경기는 어차피 C조 경기였거든. 16강부터 일본으로 가는 팀들.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 전날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투표율이 팍 떨어졌어요. 아예 저도 이것저것 다 조사해봐서 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중3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리 돼서 이제 그 선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2002년에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씨였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중교통 체계, 지금 현재의 체계를 싹 바꿔놓고 청계천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됐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국회의원하고 대한민국 그 지방선거는요, 만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요, 투표율 기준으로 두 달 이상 체류를 했어야 돼요.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를 했어야 돼. 왜냐면 세상 흘러가는 건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어쨌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해당 그 기초자치단체에 체류를 해야지 출마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971년 대선 때 그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둘 다 40대였거든요. 그때 대권을 첫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신민당에서 그때 이제 최종 후보 지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었죠. 물론 떨어졌죠. 상대가 박정희였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빈자리가 생길 경우.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공통선거 공통사항은 뭐 사유발생의 기준으로 뭐 얼마 이상 이내에 재실시를 해야 되는데, 좀 보궐선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치를 수 있게 선거 행정이 비상시로 움직이게 돼요. 비상시국이 돼요. 그래서 17대 대선 때는 완전 비상시국이었죠. 그래서 원래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 한 64일에서 70일 정도 인수위원회가 돌아가지만, 대통령 보궐선거 때는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직후 바로 취임을 해야 돼요. 당선 직후 임기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런 사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임기 바로 시작하고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당선되고 바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식하고 뭐냐 취임 선서하고 그 연설하고 바로 업무 시작했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에 5년 임기가 보장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될 경우에는요, 당선 직후의 임기는 남은 기간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2011년에 재보선을 한다, 재보궐선거로 선출이 된 다음에, 참고로 그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저기 광진구 을에 출마한 오세훈 씨예요. 그 급식으로 말아먹었죠, 서울을. 어쨌든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에 당선된 다음에 2011년 가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4년을 다 채운 게 아니고 2014년 여름에 다시 정식 지방선거에서 그때 다시 또 재선이 됐어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은 3선이고, 그 뭐냐, 여러분들 그 특별시, 광역시장, 뭐 도지사, 그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은요 3번 연속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시장 뭐 이런 거 다 몇 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자치단체장은 4번 연속을 못해요. 그래서 3번 연속을 했을 경우는요, 만약에 나중에 시장 또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 쉬고 와야 돼요. 4년은 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어차피 다음에 시장 선거를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 달 앞에 있는 대선을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추측은 해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안 할 수도 있거든. 다른 역할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시장을 못해. 시장을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박원순 시장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선까지는 출마할 것 같아. 더민주 경선까지는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더민주에서 차기 대권주자는 사실상 지금 이낙연 의원 당선인으로 거의 규정이 된 것 같죠? 네,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역대 선거별 역사를 다 쭉 나열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뭐 대한민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역대 지방의원 선거, 다 각 선거 때마다 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누구누구 당선됐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선거의 역사로 제가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우려먹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PPT가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83페이지인데 이것만 해도 83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좀 뭐 국회의원 선거 위주로 오늘은 좀 쓸 거니까, 그래서 좀 약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948년 제헌국회는 2년짜리였고요. 그리고 1950년에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원래 1958년 국회의원들도 원래 임기가 4년이었는데요. 1950년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있었죠, 4.19 때문에. 그래서 이때 1960년 때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이루어졌어요. 참의원, 민의원을 각각 뽑았고요. 미국처럼 미국의 상원의원이 우리나라의 참의원이었고, 미국 하원의원이 우리나라의 민의원이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다시 대통령을 뽑았어요, 1960년에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 터지고 다시 한번 개헌이 또 있었어요.
기연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현이 그때 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총선을 또 했죠. 그때 총선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63년의 기준으로 다시 4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가 유진선포로 국회가 해산이 돼요. 이때 국회를 해산하고 이때 유진헌법에서는요 국회의석이 그 중에서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통령 추천이 포함된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1973년에. 이때는 국회를 5년짜리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총선을 했고 1981년에 이 제5공화국 그 개헌으로 바뀌면서 이때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1985년에 다시 이때 총선을 또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개표를 사람이 손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1988년 제6공화국 그 출범을 하면서 다시 1988년에 총선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의해서 의회 제도가 바뀌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제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하고 제1야당은 비례대표를 안 냈어요. 대신에 비례정당을 따로 내고 선출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부터 또 바뀐 게 비례대표 홀수 순번은 여성에게 필수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된 건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도입이 된 게 있어요. 자, 21세기 때부터 이게 도입이 된 그 개표 집계기가 있어요. 그 집계기를 스캔을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막 이렇게 막 그 돌아가는 기가 있어요. 왜냐면 반복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표기를 이제 일일이 쫙 집어넣기 때문에 지역구는 빨리 끝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현재 쓰는 이 개표 집계기의 규격이 선거용지가 50cm를 넘어가면요 인식을 못한대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그 이번에 투표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그 용지 이따만하게 길었거든요. 야 이게 무슨 뭐냐 선거용지야 줄자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번에 그 선거용지 그 뭐냐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는 손으로 직접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개표는 아마 몇 시간 안으로 끝나요. 지역구 개표는 몇 시간 안으로 완전히 끝나는데 비례대표 개표가 오늘 오후까지 갈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뭐냐 손으로 일일이 다 세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요 그 뭐냐 옛날에 막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선될 때만 해도 손으로 개표할 때 아침까지도 개표가 안 끝났어요. 그 정도인데 아침까지도 개표가 안 끝났을 정도인데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지금 뭐냐 지금 유권자가 4천 몇백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조금 안 돼요.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그 표를 일일이 그 손으로 다 체크한다 한번 보세요.
아침으로 끝나겠어요? 손으로 체크하는데? 아침에 안 끝나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뭐 이렇게만 한번 봐두세요. 그때 좀 다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지방선거의 역사는 좀 제가 그 지방선거 역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뭐 따로 안 할게요. 뭐 할 게 좀 딱히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처음에는 의회 의원만 선거로 뽑고 단체장은 지명을 했어요. 아니면 의원들끼리 뽑거나. 그리고 1960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추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제3공화국 때 지방의회를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 이제 헌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제6공화국이 되면서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1995년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 개편되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네,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하게 되죠. 이 1995년 행정구역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 전까지 대도시들을 직할시라고 했다가 광역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 더하기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 때는 교육감하고 교육의원도 같이 뽑았고요. 그리고 2014년 때는 근데 교육의원 선거는 다시 빠져요. 제주도만 특별행정자치도라서 제주도는 교육의원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 시기가 6월이에요. 혹석이에요. 거기다 6월 중순이면요. 대학 기말고사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그 시기가 월드컵하고 겹쳐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광역선거 투표지 3장, 기초선거 투표지 3장 이렇게 뽑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뭐냐, 근데 이제 기표소를 두 번 들어갔다 와요. 뭐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초선거 투표지 3장을 받아요. 기초단체장, 기초지역구의원, 기초비례대표 그렇게 3장을 투표함에 넣은 다음에 다시 받아서 이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그 지역 광역 지역구의원, 광역 비례대표, 그리고 광역 교육감까지 4장을 받아서 받고 다시 투표소를 넣어요. 그렇게 두 번을 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하면요, 그 뭐냐, 이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가면요, 자, 그 여기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가게 되면 여기서 제가 여기가 17쪽이죠. 대통령 선거의 역사가 지금 너무 많아요. 대통령 선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기 23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22쪽부터 시작해서 56쪽까지 가요. 대통령 선거의 역사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 선거의 역사,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거의 역사는 오늘 개표 상황을 진행된 걸 보고 또 넘어갈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오세훈 씨 박수요? 왜지? 나는 개인적으로요, 그 오세훈 씨가 그 급식에 대해서, 응? 급식 그 무상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왜 그렇게 붙인 것 자체가 나는 그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줄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왜 초등학교에서요 그 무상급식 대상을 왜 차별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 어린이들은요 판단력이 흐려요. 그리고 어린이들끼리도 편갈라서 놀고, 뭐냐, 무상급식 먹는 애들, 어 쟤네 무상급식 먹는다 하면서 왕따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그냥 다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그 인성 자체가 조금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오세훈 씨가 이 정도까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오세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고민정 씨가 정치 쪽으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문제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세훈 씨한테 투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정 씨는 솔직히 지금 그 청와대까지 오면서 쌓은 이미지로 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숙제가 있는 거지. 가서 잘해야지. 현재 지역구 개표 현황 92.1% 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색깔이 짙을수록 그 당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돼요. 색깔이 짙을수록 광역 지역별로. 근데 여기 서울 가면, 와, 용산구가 언제 이범주에 들어갔지? 오, 딱 묶어보니까 다 붙어있네요. 묶으니까 이렇게 다 붙어있다. 야, 이렇게 묶이네요. 용산이 언제 이 강남 서초를 같이 묶어서 갔지? 참 그러네요. 자, 경기도. 야, 이 동쪽 봐. 경기도 이 동쪽. 경기도 이 동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 보세요. 평택은 그 주한미군하고, 그 평택은 주한미군하고 그 뭐냐, 평택항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리고 여기 고향, 여기 노란색 한자리 그거예요. 심상정 의원 전국구예요. 심상정 의원 지역구예요. 거기는 못 빼사. 자, 인천. 그 여기 인천도, 여기도 그쵸? 여기 옹진이 요 밑에 있는 이유가, 원래 실제 옹진은 여기 서쪽 위에요. 서해 5도예요. 여기 서해 5도를 그릴 데가 없어서 요 밑에다 그린 거야. 진짜 인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러네. 인천도 지금 상황만 보면 여기 진짜 요 해병대 지역만 전형적으로, 거기는 그래, 거기도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리고 야, 오, 그 강원도, 오, 춘천이, 춘천 을은 그래도 약간 바뀔 여지가 있네. 아닌가? 아, 춘천 갑이구나, 여기가. 김진태 씨 지역구가.
그리고 원주. 원주 이번에 뭐 이렇게 됐고 충북. 네, 충북도 동쪽은 이런데 이쪽이 인구수가 많아서 충북은 이렇게 옅은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충남. 충남은 이번에 약간 표심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충남은 이번에 솔직히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남 지사, 전 충남 지사가 안희정 씨였죠? 안희정 씨가 그렇게 충남을 약간 좀 말아먹은 것 같아. 이번에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전국지도. 뭐, 전북 뭐 볼 필요도 없고, 전남 볼 필요 없고, 아, 이 선거구가 이렇게 묶이네. 선거구가, 와, 여기 선거구 왜 이리 힘들어? 어. 여기 다도해? 여기는 넓어? 해남안도? 진도? 여수 여기도 검은도 있다? 여기가 검은도예요, 여수가. 그렇고 광주 100% 경북 빨간맛. 경북 빨간맛. 그리고 대구 빨간맛. 참고로 여기 회색 홍준표 씨예요. 인천 연수구. 오, 1100표 차야. 오, 여기 아직 모르겠다. 여기 아직 모르겠고요. 여기 아직 모르겠고 울산. 오, 울산 북구. 와, 울산 북구 웬일이지? 부산. 아, 부산은, 네. 부산은 북구 강서 간만 먹었네요. 그리고 부산은 남구 을만? 그렇고, 경남. 양산. 오, 양산 을은 저지할 수 있겠군. 네, 김해는 역시 그거네요. 잠깐만요. 치 봉하마을 진영이네요. 김해시 진영은 예상대로 김해는 더민주가 그 봉합에서 봉하마을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거든. 자, 다시. 아니다. 서울 보자. 서울? 네. 서울 개표율 88%네요. 그리고 동장은 그냥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게임 끝? 마포구 갑도 거의 확실시. 하여간 뭐 나머지. 네, 심상정 씨 이제 확실시 떴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투표율은 뭐 딱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잠깐만,
그러면 정의당 지역구 하나예요? 와, 정의당은 그럼 지역구 하나밖에 못단 거네요? 심상정 의원? 이제 심상정 의원이 어깨가 무거워지겠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 되게 안타까운 게요. 사실 이 지역구별 개표 현황. 여기 보면요. 그래. 충청도는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칠게요. 충청도 지역은 그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칠게요. 이번에 충남 쪽이 이번에 약간 좀 돌아선 게 사실 안희정 씨 때문이잖아. 어쩌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 요 강원도, 춘천 원주 빼고는요, 경북 빨개, 대구 빨개, 여기 회색도 홍준표 씨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빨간 거나 마찬가지죠. 울산 북구 빼고 실패, 부산 그나마 두 군데 했고, 경남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은 지켰어요. 그리고 호남 다 파래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한쪽 땅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런 상황이 결국 이번 선거 때도 또 일어났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언젠가부터 이게 그 지역 감정대로만 가는 그런 트렌드가 몇십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 언제 벗어나? 도대체 이거 언제 벗어나냐고요.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솔직히 근데 이번 선거는 예상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약을 보고 정책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번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이 평소에 자기의 가치관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쪽 당 아니면 이쪽 당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번에 실제로. 지역구 봐요. 정의당 한 자리밖에 못 내요. 그나마 그 심상정 씨가 그 심상정 의원이 그 뭐냐 저기 고향 가면서 진짜 몇 대째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자리 빼고는 지금 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무소속 5석이요? 무소속 그 말이 무소속이지 실제로 원래 소속 정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거든. 여러분, 방금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충남 옅은 빨간색이었던 거 알죠? 여기 바뀌었어. 한번. 천안하고 당진이 돌아섰어요. 오, 여기 천안갑이 다시 돌아섰네요. 천안갑이 다시 돌아섰고, 그리고 아산. 아산은 게임 끝났지. 당진이 당선이 됐구나. 당진이 게임이 끝났구나. 천안갑이 지금 여기가 박빙이에요. 천안갑이 여기가 돌아서가지고 지금 방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와. 이렇게 되나요? 천안이 이렇게 돌아섰네요. 결국 완전히 진짜 완전 동서 진영이네. 완전히 동서로 완전히 편이 갈려버렸네. 이거 어쩌라고?
진짜 우리나라는 1번 아니면 2번 말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당 통치에서 조금은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당 얘기 얼마나 쉬운 나라야. 여러분들 대선 때 봐요. 대선 때 지금 정당 한 열 몇 개 났었어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그렇게 정당이 많을 줄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정당이 다양한 나라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의석은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석이 다양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의석의 그 시스템은, 근데 언제쯤 그렇게 막 3당, 4당, 5당 하여간 뭐 그렇게 좀 갈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민생당하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유지를 하고 있을까? 왜냐면 일단은 그래, 비례대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개표, 비례의원. 그래, 그 정의당은 내가 보기에는 그 당 지킬 것 같고요.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 내가 보기, 근데 이 비례정당들은요,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거나 아니면 당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례의원들은요, 당을 옮기기 힘든 거 아시죠? 비례대표들은요, 당적을 옮기는 순간 의원 자격이 상실이 돼요. 비례대표들은 그게 달라요. 지역구 의원들은 당적을 옮겨도 의원, 자기 지역구는 지킬 수 있거든요,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지난밤에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아마 이번 선거는 진짜 양당 체제로 갈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확고하게 양당 체제로 굳어져 버렸어요. 좀 뭐 제 예상이 뭐 맞아 떨어지기는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 떨어졌어. 너무 심하게 안 좋은 쪽으로. 저는 진짜 양당 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좀 우리나라 정치 표현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거 되게 다양해졌으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비례정당을 4번, 5번을 안 찍고 다른 당을 갔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뭔 꼴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더시민에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자, 다시 지역구 가볼까요? 개표율 93.3%. 와. 진짜 여기 광진구 을이 진짜 여기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광진구 을, 광진구을 여기 그 끝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지금은 녹화 끝내고 좀 막 노래도 듣고 좀 편하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있다가 그 광진구을 뭔가 약간 그 좀 이제 윤곽이 좀 보이겠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살떨린다. 시간이 너무 질질 걸려요. 네, 여러분, 개표율 96.9%, 현재 4시 38분인데, 광진구 을이 계속 초박빙이다가
오, 개표일이 갑자기 확 진행되면서 와 당선 확정이 됐네요. 게임 끝났네. 어 근데 여기는요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아우 아주 선거전 때부터 아주 그냥 꿀잼을 제공을 해줬어요. 꿀잼 요소를.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수고했다는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최종 개표가 이렇게 끝났어요. 최종 개표가 완료된 결과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지역구 163석 비례 17석 합해서 도합 180석 정확히 60%의 의석을 딱 만들었어요. 딱 60%예요. 300석 중에 딱 60%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지역구 84석과 비례 19석 해가지고 도합 103석 네 겨우 100석은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비례대표에서 5석을 얻기는 했는데 지역구가 딱 한 구가 당선이 됐죠. 심상정 의원 현직 의원이고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고양시 갑에서 딱 한 곳 당선되고 나머지가 이제 원래 의석이 좀 몇 개 더 있었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이번에 지역구가 한 곳밖에 안 남았어요. 당대표만 혼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네 국민의당은 애초에 지역구를 안 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애초에 비례대표만 냈죠. 비례대표만 세 자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됐고 네 무소속 지역구 5명 출연.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거. 총 득표는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득표수는 네, 한 14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득표율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득표율에 비례를 해서 조금씩 주다가 이제 아마 비례 득표 1위인 미래한국당에게 이제 남은 의석 조금 주고 정의당 조금 주고 그리고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그래서 원래 이번에 준 연동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병립형 그리고 지역구 의원 당선 인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서 50%를 연동하는 준연동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번 국회의원부터 준연동 비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제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이제 더민주하고 더시민 기호는 다른데 비례는 따로 뽑아. 그리고 미래통합하고 미래한국도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나? 약간 솔직히 그래 쟤도 그냥 원래 정당에서 그대로 비례를 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례정당을 따로 나눠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수정당들이 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3% 미만 정당들 네 2.7% 민생당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 원래 20석 넘었잖아요 이번 국회까지. 근데 다음 때 국회 때 0석이에요 아예 원 외정당이 돼버려요. 나머지 당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이 세 당은 원내 정당 자격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네, 비례정당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더민주하고 미래통합당 이 두 당만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야말로 양극 그 자체죠. 양극화 그 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네 더민주 한 개 선거구 사수했고 하나 둘 세 개 네 부산에서 선거구 세 개 그리고 경남에서 세 개 이외에는 다 빨개요. 네 그리고 강원도 역시 세 개의 선거구 네 더민주가 가져갔고 그 이외에는 다 네 미래통합당이 지역구를 가져갔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네 동서가 갈렸죠.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당진, 천안, 아산 그리고 논산, 계룡군산 이쪽 빼고 충청남도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좀 많이 돌아섰어요. 이거는 사실 더민주에 있었던 전 충남 지사의 좀 그런 행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죠. 네, 대전 다 갖고 왔고, 네, 나머지 지역, 지방의 광역단체들,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한 자리도 사실상 홍준표 당선인이잖아. 의미가 없죠. 여기 경남도 무소속 한 자리, 네, 미래통합당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 무소속 없죠. 그리고 전라북도 무소속 한 자리,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네 경기도에서 정의당 한 자리. 네. 뭐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인천 네 여기 미추홀도 아마 더민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서울. 서울은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부촌이 많은 지역들이 네 미래통합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도권 중에서 약간 이제 미래통합당 보수 세력적으로 간 정당들 그 아무래도 이제 뭔가 안정적인 사회를 원하는 뭔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런 쪽이 약간 그런 보수 지형을 고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 동북부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약간 그 군사 지역 그리고 강원도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군사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원래 거의 표심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충청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영남 지역은 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아쉬운 점은 양극화가 너무 더 굳어져 버렸어요. 양극화가 너무 굳어져 버렸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던 정말 다양한 정당들의 그 등장 이게 다시 양극화로 고착화가 되어버렸다면 사실 이게 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총 180석 정확히 180석 60%를 딱 갖고 가게 됐어요. 이 60%면요 일단은 네 총리 지명 등 과반수가 필요했던 이 의회에서 과반수가 필요했던 안건들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있어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국정을 뭐 다른 불필요한 절차 없이 그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은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국난 시기에는 오히려 이 패스트 트랙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에요. 견제를 할 수 있는 당이 없다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당이 없고요. 물론 개헌 저지선까지 있어요. 개헌은 66.7%가 넘어가야 되죠. 20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200석까지는 법률권이 확보를 못했어요. 일단은 그런 결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권 정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 있어서 큰 장애를 받지 않게 됐어요. 일단 지금같이 지금의 이제 코로나 시국과 같은 정말 비상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있어서는 보다 확실하게 남은 2년 동안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통합당이 이 나름 그래도 100석은 조금 넘었죠. 100석은 조금 넘으면서 이 개헌은 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가 뭉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강력한 개혁, 정부의 강력한 개혁에 대해서 좀 너무 경계한 나머지 또 이쪽 길이 너무 뭉친 게 아닌가 싶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쪽 A 아니면 B로밖에 뭉칠 수 없는 그 이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어쩌면 이런 현상의 계기는 코로나19가 됐겠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민생당하고 정의당, 뭐 국민의당 뭐 이런 정당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비례대표는요, 개인이 당을 옮기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당이 한꺼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다음 총선 때까지 이 정당의 그 움직임, 이게 좀 아마 정당 의석이 쉽게 움직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다음 대선 때 일단은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나마 약간 그 대권주자, 약간 경선 도전 이런 걸 했었던 뭐 김진태 후보도 이번에 떨어졌고, 황교안 당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사퇴했죠. 지역구뿐만 아니고 총선 전체적으로 패하면서 당대표도 사퇴했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당분간 대권 도전 자체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단 당대표를 사퇴하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권에서 이 경선 도전부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에서 아마 다음 정부까지, 다음 대통령까지 아마 이제 정권이 이어질 거예요. 일단은 네, 이낙연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 그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회죠. 그 어쨌든 그 이낙연 위원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고요. 그리고 아마 국회의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이외에 좀 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뭐 국회의장을 맡을 수도 있겠죠. 아마 이낙연 의원이 뭐 아마 다른 맡은 게 많으니까 뭐 의장은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과제가 좀 많아졌어요. 이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 대립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분명 이게 얘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고 하면 야권은 또 이제 반발을 할 거라고요. 네, 앞으로 4년 동안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네, 국회는 항상 네, 말싸움이 끊이질 않겠네요. 솔직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선 좀 그래요. 여권이 과반수 이상 패스트트랙권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국회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게 됐고, 이게
과연 이게 최선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국난 시기에는요, 오히려 차라리 이 방법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국난 극복의 추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코로나19 이 사태를 극복을 하고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견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동안 여러 정당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협치를 부탁을 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협조를 제대로 했냐고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좀 뭐가 좀 씁쓸한 총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중립이니까.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밤에 이제 몇 시간을 방송을 했는데 이거를 좀 요약을 한다고 요약을 하고 해봤는데도 이게 2시간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밖에 요약이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방송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좀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정말 줄이고 줄여서 한 100분 조금 넘게 요약이 됐어요. 한 100분에서 한 110분 정도 요약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 관련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더 편집을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더 뭐 좀 더 더 좀 꼼꼼한 영상이 됐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는 영상인 만큼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이 거의 컷 편집 위주로 하고 좀 약간 좀 뭐 빠른 재생 뭐 이런 구간만 제가 좀 자막을 넣고,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데만 좀 자막을 좀 많이 넣고 약간 그런 식으로 편집이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개표가 끝나고 현재 시각이 4월 16일 10시 55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남은 영상들 편집 작업을 끝내고, 네, 아마 인코딩 걸어놓고 한숨 자고 나서 인코딩이 끝나면 아마 오늘 오후 중에 이 영상을 아마 유튜브 본 채널에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좀 앞부분 좀 이 앞에까지 쭉 그 요약을 했던 부분, 원래 이제 그 무편집 영상은 제 본 채널이 아닌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총 3부작 각각 3개의 영상을 나눠서 올라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뭐 더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이번에 66%가 넘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선출했던 그 지역구 의원들을 항상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을 해야 될 그런 과제잖아요. 앞으로도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안 끝났고, 앞으로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금까지 했던 대로 좀 꾸준히 잘 지킬 거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좀 사실 저는 중립인데 이번에 참 이 선거 컨텐츠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럼 저는 빨리 편집 끝내고 자러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좀 더 다양한 컨텐츠, 또 좀 다양한 지식, 다양한 역사 이야기 등등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더 많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총선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 네, 저는 잘 자요. 네.